볼게요. 은평고 5강의 1번 봅시다. 이건 쉬워요. 아주 편지글 같은 거야. 자, 침해하는 코치 존슨 씨에게 저 이름은 크리스티나 모식이고요. 그리고 누구냐면 브래들리 모식이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제 선임이 쓴것 같아, 코치한테. 아들 브래들리와 저는 we're thrilled. 자, thrill이 뭐죠? thrill. 스릴을 느끼게 만들다거는. 감정동사가 ing가 되면 저거 이거. 스릴을 일으키는. 스릴 나게 만든, 스릴을 일으키는. ED는 스릴을 느끼는이 돼요. 아들 브래들리와 저는 스릴을 느꼈어요. 데디아를 배우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요거는 learn은 이제 배우다기보다는 알다 정도. 이것도 올려. 알게 되어서 스릴을 느꼈는데, 코치 당신이 hold가 들다 말고 개최해야 되는 뜻이 있어요. 개최할 예정이라는 거. 당신의 gymnastics 이제 뭐 운동 체조 정도로 보면 되거든. 그냥 이제 이름입니다. gymnastics summer camp를 다시 올해 개최한다는 거 들어서 우리는 정말 스릴을 느꼈습니다. 자, so 그래서 저는 I didn't hesitate 이라는 단어는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hesitate to라고 해요. 반드시 to 부정사만 온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는데 등록하는 것을, 그리고 pay가 뜻이 뭐지? 그렇지, 지불하다, 돈 내다. non이란 건안 된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 fund가 돈이란 뜻이거든. re는 again, 돈을 다시 줘, 환불해 주다는 뜻이에요. able 붙었네, non이 붙었네, 그래서 환불이 되지 않네, 이렇게 돼요. 환불이 되지 않는 보증금을 지불한 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돈을 말이죠. 돈다 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주 프로그램은 7월 13일부터, 7월이에요, July, 7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돈도 다 냈다. 근데, 그러나, 오늘 저는 기억해냈는데, 이제 생각났대. 뭐? 우리 가족이 is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이 뭐할 거라는 거? get back. 돌아올 거라는 거? trip. 뭐였지, 이거? 아까? trip. 여행, 이동, 여정. 여행으로부터 돌아올 거라는 거 이제 생각났는데, 7월 13일 날 돌아온다는 거. 문제가 생겼네? 며칠부터 이거? 7월 13일? 붙었는데 이날 돌아오네. 그지? 이제 바로 참여가 힘들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는 afraid, 걱정인데요. 아들 브래들리가 ont는 적어두세요. will not의 줄임말. 그럼 뜻이 뭐지? will not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돼요. 아들 브래들리가 make it이라는 얘기는 이게 만들다가 아니라 make it은 요거는 원래 뜻이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해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낸다는 얘기야? 제 시간에 와서 참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다 되는 거야. 우리 아들 브래들리가 won't be able to니까는 참가하지 못할 거 걱정이에요. 바로 그 첫째 날에, 프로그램의 첫째 날에 말이죠. 여기에 first 말고 last라 써볼까? 틀리죠? last 뭐가 된 이거?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상관없지. 그치? 분명히 갈수 있고. 문제가 된거 언제다? 첫째 날이다. 자, rather than 적어놨죠. 뭐 하기보다는. 그 다음. 아까 간우야, 동사가 앞에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나오면 뭘 붙인다 그랬지? to를 붙인다 했죠. 근데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동사가 있다. 바로 사역 동사라는 거. make. 뜻이 뭐다?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하게 만들다는 뜻이야. 하게 만들다라는 사역 동사 뒤에는 동사가 오히려 특이하게 동사 원형을 쓴다. 특이하다. 그죠? to 부정사 안 되고. 자, 그가, 아들이 그날 skip은 뭐죠? 건너뛰다. 건너뛰게 만드는 것 대신에 would like은 want랑 똑같아요.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반드시 to 부정사만 쓰고, 저는 한번 확인하길 원하는데, to check, 확인하, 그러니까 뭐, 한번 보는 거를 확인하길 원하는데, 뭐인지 아닌지를 해야 돼요. 바로 그가, 아들이, 3주짜리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아, 세 번, 삼, 3주 프로그램으로, 세 번째 주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let 얘도 사역 동사예요. 그 뒤에 또 동사 원형이 되고 to 부정사 되면 안 됩니다. 자, 제발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if는 뭐라고 이거? 뭐뭐? 인지 아닌지. that's possible. 그것이 possible 뜻이 뭐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제발 알려주세요. 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동의어 뭐가 있었지? whether라는 단어가 쓰여도 똑같습니다.
that이 안 되는 건 that을 쓰면 그냥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되거든. 그거 아니지.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건 뭐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뭐뭐 인자니자 if나 whether 쓰셔야 돼요. 대신에 안 되고.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탈성장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관우야, 성장이 뭐지? 성장은 말 그대로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지? D가 이게 영어에서 다운이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간 걸 말해요. 그래서 탈성장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D-growth. 그만. 성장이란 건 뭐냐? 이런 게 성장이죠. 내가 집을 20평 살고 있었는데 돈 좀 벌어서 몇 평으로 가는 게 성장이야? 30평으로 가면 성장이죠. 그죠? 탈성장은 뭘까, 그럼? 20평 살다가 어떤 개념일까? 10평으로 가던가 아니면 30평 가지 않던가. 그죠? 그게 탈성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20평 사는데 혼자 20평 사러. 근데 혼자 30평 가. 그건 어때? 좀 낭비지, 그지? 그 집이 커질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뭐 난방비나. 굳이 30평 갈 필요 있니 없니? 없지. 그때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20평에 그냥 머무르는 거, 30평 굳이 안 가는 거, 아니면 아예 10평으로 줄여가는 거, 필요 없는 걸 내가 안 하는 거지. 그게 탈성장이다 이렇게 해요.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탈성장의 개념이에요. 이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관우 같은 경우에 탈성장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핸드폰이 막 있어 이미, 그지? 액정도 멀쩡해. 근데 플렉서블 폰이 나왔어. 사고 싶어. 그거 사버려. 그러면 탈성장이야 성장이야? 건 성장의 개념인 거지, 그지? 근데 핸드폰 이거 플렉서블 이쁘지만 이거 잘 작동해? 그거 뭐야? 안 해, 플렉서블. 뭐다? 탈성장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야. 자, 탈성장의 개념은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돼. Do I really,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이 오브젝트는 물건이란 뜻이야. 이 물건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플렉서블 폰이 진짜 필요한가? 옵젝션은 적어볼까? 이건 반대란 뜻이에요. 물건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다. 내가 이 물건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Am I buying?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있는데 Because 뭐라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어떤 느낌? 무언가를 살 때 희열을 느끼잖아. 그지? 내가 이거 돈 주고 샀다 라는 거. 그거 자체의 느낌이 좋아서 그냥 사는 거냐. 무슨 개념이야? 필요해서 사는 거야? 약간 중독된 거야? 중독된 거죠. 그죠? 사는 거 자체가 좋아한다. 그죠? 요걸 물어보는 게 바로 탈성장의 개념이 되는 얘기. 그거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거냐 스스로 물어보고, 필요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정말 필요하다? 그럼 사는 것이고. 이게 탈성장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탈성장이란 건 무조건 안 사는 걸 말하진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만 산다? 내가 필요한 경우에만 산다. 이게 탈성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탈성장은 originate from, 뭐뭐 적으세요.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탈성장은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로부터, 어떤 생태 경제학의 아이디어로부터, 그리고 반, 이게 소비주의란 뜻이에요. 반 소비주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생태 경제학은 뭐예요? 생태란 단어는 이거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경제를 그냥 중시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추구하는 걸 생태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그 탈성장의 개념의 키, 핵심은 is that? 다음과 같은데, 당신의 consumption, 요거는 소비라는 단어고요. 당신의 소비를 reducing, reduce가 뭔지 아니? 오케이, 감소시키다. 당신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또 나왔네, 감소시키지 않을 거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당신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물건 좀 못 사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라고. 내가 아이폰2를 써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라고. 너무 해방가? 자, 그 다음.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소비를 줄인다는 건 maximize 뜻이 뭘까요, 이건? max가 뭐니? 최대. maximize, 뭔 맛을? 최대화하다란 뜻이에요. 오히려 그 탈성장은 최대화할 것인데 당신의 행복을. 전치사 by 뒤에 동사 뭐가 된다? 항상 ing가 된다. 허락함으로써, 당신이 뭐 하는 걸? 갖는 걸 허락함으로써. 무엇을? 더 많은 시간과 절약한 돈을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걸 사지 않으면 돈이 절약되겠지? 그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예요. 자, 이 시간과, 이 절약한 시간과 돈은
이 시간과 돈은 소비할 시간과 돈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들을 쓸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뭐에 쓸 돈? 바로 예를 들면 예술 그리고 음악. 뭐 음악 할 수 있어. 그 시간 남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와 같은 것에 쓸 더 많은 시간과 절약한 돈을 갖는 걸 허락해 줍니다. 뭐가? 탈성장애. 내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뭐를 이제 앞으로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그지? 근데 내가 소비를 줄여. 불필요한 걸 줄여. 내가 일을 빡세게 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시간이 남겠지. 그 시간을 주변 친구와 음악을 하면서 볼 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탈성장이 너에게 자유로움을 갖다 준다, 이런 얘기야. 오늘날 우리는 소비하는데 26배가 돼요. 스톡 물건이고, 26배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합니다. 뭐보다? 얘는 앞에 있는 소비하다라는 동사를 받아서 did가 돼요. 요 워가 되려면 앞에도 비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비동사 예를 들어서 뭐 are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비동사 비동사끼리. 일반 동사는 do로 봤는데 60년 전이기 때문에 과거라서 이 did가 된 거예요. 우리가 60년 전에 소비했던 것보다 26배 더 많은 물건을 지금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 그러면 물건을 사는 게 행복이라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 행복도 26배 더 커야 되지, 그지? 근데 시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것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나 ask yourself, 너가 너 스스로에게 yourself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26배 더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consider, 뜻이 뭐지, 이거? 그것이 고려하라. 근데 명령 고려해봐라. 무엇을? what은 관계대명사로 뭔만 것이란 뜻이에요. 마트마 간디가 말했던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not all은 적어놨듯이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모든 우리의 금과 보석이. satisfy는 뜻이 뭐지? satisfy 뭐뭇을?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우리의 금과 보석이 우리의 hunger, 뭐죠? hunger? 배고픔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thirst, 갈증입니다. quench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갈증을 해소하는 뜻이에요. 이 모든 금과 보석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개념? 탈성장애 개념으로 돌아가라. 탈성장애 핵심 뭐라고? 그치, 필요 없는 소비는 하지 않는 거, 탈성장애 나오게. 자,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동의 적어볼게요. fulfill 이라는 단어가 있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리고 meet 이라는 단어도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가 있어요. 하나 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gratify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